이상로의 새빨간 투자입니다. MTN 힌트 이상로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주말에 여의도 강연 잘 끝내셨어요? 네, 뭐 많이들 오셨어요. 많이 오셔서 오셔서 들으신 분도 계셨고요. 네. 네. 아마 많은 테마와 수익률 얘기 나누셨을 텐데 저희도 수익률을 좀 점검하고 갈게요. 저희 원익, 상하프론테크 그리고 1월에 가장 핫하네요. 이상로 전문가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미코가 수익률을 계속 더 증폭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덕분에 우리 이혜리 맹커하고 뭐 비슷한 느낌의 이 미코, 제가 그런 농담도 많이 했었는데 우리 2018년도 그렇고 2019년도에도 총 미코를 추천을 했던 게 총 다 해보니까 한 9번 정도 되더라고요. 뭐 한 달에 한 번꼴로 미코가 정말 좋은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이제 최근에 마지막으로 추천했던 것이 바로 1월 15일이었습니다. 1월 15일날 고가 권역에서 추천하고 난 다음에 고가 권역에서도 추천을 하냐 뭐 이런 급등주를 추천하냐 뭐 여러 가지로 말들이 많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제 귀에까지 들렸을 정도니까요. 다만 이 기업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뭐 오늘까지 요 기에 대한 수익만 지금 한 92.8%, 92.7% 정도 올라왔습니다. 거의 뭐 더블 가까이 올라왔는 부분이고 지금 이 미코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 시간 새빨간 투자를 시청하면서 시청자분들과 같은 경우에 한 번씩은 다 한번 사고 쓰실 거예요. 뭐 바닥 권역에서 많이들 잡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한 요 정도로만 한번 끊어주셔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저가 권역 뭐 3,400원, 3,500원대도 보유하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요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약 3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냥 지금 자리에서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차익 매물이 상당 부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재료에 대한 부분 자체도 어느 정도 노출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끊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보셔야 되는 자리인데 이 기업이 결국에는 길게 한번 같이 보신다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한 12,000원 이상까지는 한번 올라갈 수 있거든요. 다만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쉬었다가 주가는 다시 한번 더 이렇게 행보를 다지고 올라갑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기억을 하시면서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는 욕심을 이제 그만 내고 차익 매물을 조금 차익 출회를 같이 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상하프론테크도 마찬가지로 이 기업이 많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지금 또 신고가를 또 갔거든요. 1월 16일 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조금 더 시세를 붙여가지고 지금 오늘까지 올라오면서 약 20% 가까이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되는 것이 이 상하프론테크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면서 저는 뭐 25,000원대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가격이라고 보는데 다만 이제 문제가 있다면 고가 권역을 넘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차익 매물이 어느 정도 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12,000원대 이 자리에서부터 지금 주가가 올라왔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런 뭐랄까 차익 욕구가 상당 부분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 부분 자체 지금 기간이 좀 막아주고 있는 과정이라고 좀 보시는 게 맞고 요 기업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인 부분에서 이익 실현 대신에 중장기적인 한 달 이상을 가져가신다면 저는 지금은 무조건 홀딩을 하셔야 될 때다. 추가적인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소차 관련주에 대한 뭐랄까요? 투자 심리 자체가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수소차라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전기차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수소차라는 것은 혁신적으로 보이고 대신 전기차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개념이라고밖에 안 느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전 세계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지금 늘어나는 것 부분이지 그런 수요라든지 아니 인프라가 좀 더 확충이 된다면 저는 수소차에 대한 부분 자체가 좀 더 현실적이고 발전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하더라도 투자 심리가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원익이라는 기업이 지금 바닥에서 조금씩 돌아서는데 이런 기업들도 오늘까지 약 8.9%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기업들도 바닥에서 돌아서는 과정이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을 꼭 확인하면서 우리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뭐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지금 개별주 장세가 조금 펼쳐지고 있는데 이번 주 이벤트가 많거든요. FOMC 회의라든지 또는 지금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고위급 회담이 30일부터 있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는 이런 이슈 자체를 모두 다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다만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것이
화면에 나오는 것이 바로 다오 정신인데요. 여기 우리가 여기 한 번에 큰 하락을 보이고 난 다음에 지금 추가적인 휩쓸을 거치고 지금 올라오는 과정인데 여기에서 이런 V자 반등이 쉽게 나타나지 않아요,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런 V자 반등보다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횡보성 강세를 연출하고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렇게 긍정적인 이슈 자체가 예상됐던 만큼 조금이라도 실망을 안겨주는 결과가 나온다면 시장은 크게 출렁거릴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감안하시면서 지금 추격 매수보다는 원리원칙에 맞게끔 조금은 눌림목적인 과정에서 접근하는 전략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개별주 두 가지 종목 준비해봤는데 첫 번째 종목 이지바이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생명공학 관련해서 이 업체가 상당 부분에 대해서 뭐랄까요? 동물 생명공학에 대한 가장 탑 위치에 있는 업체라고 좀 보시는 게 맞겠고요. 뭐 사료라든지 가금, 가축류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에서 광범위적으로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비중을 찾아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장되어 있는 자회사는 보더라도 정다운 뭐 지금 보면 우리가 팜스토리라든지 또는 지금 뭐 옵티팜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 이지바이오에 속해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더라도 지금의 주가가 단기간에 주가 많이 빠졌어요. 실질적으로 하락폭이 상당히 컸고 지금 자리를 본다면 저는 지금 자리에서부터는 더 이상 빠지기도 좀 더 힘들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사실 남북 경협 관련해가지고 주가가 6월 달에 이만큼 올라왔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남북 경협에 대한 이슈로 주가 자체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본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비료라든지 아니면 지금은 종묘 관련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수세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북한에 대해서 실질적인 기대감은 그만큼 존재를 하지만 실행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가축 사료 분야 자체에서도 우리가 인도적 지원 부분, 민간 지원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지바이오가 지금 상대적으로 상당히 저렴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지금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자, 두 번째 종목으로 S맥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맥이 이제 다이노나 관련해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던 기업이었는데, 이 기업이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넘어가느냐, 마느냐인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두 가지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삼성 관련해가지고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해서 부품을 납품을 할 가능성,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럴 가능성을 좀 당겨두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바로 다이노나 관련해가지고, 꾸준한, 항암 치료제에 대한 이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지금의 S맥에 대한 주가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저렴한 가격대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면, 지금 이런 주가 자체도 한 번쯤 다시 한번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위치적인 부분에도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S맥이 삼성의 꾸준한 납품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가 여기에서 실적에 대한 부진으로 하락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지금은 다시 한번 더 이런 갤럭시 시리즈에 대해서 2월 내지 3월 달에 신제품을 발표를 하는데 그에 따른 기대감이 다시 한번 더 주가를 올릴 수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첫 번째 종목 이지바이오, 그리고 두 번째 S맥 이 두 가지 종목 좀 더 집중하셔서 이번 주도 한번 즐겁게 매매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1월에 함께한 종목들이 여러분과 수익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자, 믿고 100% 가까운 수익으로 이제 이익 실현 한번 하시고 다시 대비하는 것, 그리고 상하프론테크 또 워닝, 그리고 수소차 이슈가 크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시장 상황에 따라, 자, 오늘은요 이지바이오와 S맥 한번 즐겁게 같이 매매해보자 했는데 이 두 종목 여러분 매 눈으로 같이 지켜봐주세요. 이상로 전문가님 내일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